여기에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해서 주주가 되고 여기서 생겨나는 수익을 내가 쉐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뿐더러 그건 이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수소는 진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요.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쓰지 않겠다.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고 남으면 돈도 되는 고마운 에너지다. 그린뉴딜 보면서 네. 아니 내가 뭐가 이득되지? 막 이거 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.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나오고 민간에서 사업들도 나올 텐데요. 거기에 국민들이 주주로 이제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 뭐 메가 태양광이나 뭐 태양광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건 이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해상풍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민들은 어업을 조금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설사 방해받지 않더라도 방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려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. 거기에 내가 주주로 참여를 하면 해상풍력에서 나온 전기가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내수면 태양광 발전소를 한다. 네네. 그러면 뭐 이걸 막 200메가, 300메가씩 깔아요. 그러면 엄청난 양의 토지가 필요하고 내수면이 필요하거든요. 네네.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그 인근 주민들의 환경적인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내가 주주로서 하면 어느 정도 그걸 이제 상쇄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 연기자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어떤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을 보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갈등이에요. 아, 주민 수용성 문제. 네, 주민 수용성 문제. 그러니까 혈안 호텔 그냥 길에 저기 도심에다가 아파트에 태양광을 가는 것도 오고 눈이 부시다는 눈, 그렇죠. 뭐 이게 무슨 뭐가 거기 안 온다는 눈, 거기 안 좋다는 눈. 뭐 그거 보셨어요? 어느 아파트에서 미관을 해쳐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. 근데 이 지역 갈등 문제가 저도 실제로 이제 그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냐고 했을 때 정부의 인허가인데 네. 정부의 인허가의 조건이 주민들의 수용을 받아오는 네, 네. 그러면 가서 얘기하면 싫다는 데 못하겠어요. 그럼 이게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맞아요. 네. 그러면 이게 또 사실 뭐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도 크고 태양광도 크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이 이걸 참여하게 그 나인마인 백냐 그 님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해관계를 맞춰야 돼요. 근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저 앞에 태양광이 생기는 거랑 나는 그냥 한정적으로 쓰면 되는데 네. 나한테 도움 될 거 없다는 거잖아요. 그렇지. 그러면 이제 반대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러면 자기가 주주가 되고 네. 여기서 생겨나는 수익을 내가 쉐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.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네. 여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어떤 재생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게 그 지역 단위의 그 에너지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 그 지역 협력 같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근데 이번에 그 그린 그 뉴딜의 어떤 일환에서 지역 참여 관련한 얘기들이 나왔길래 야 이거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. 네. 그리고 이게 초기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때 대규모로 설치할 때는 진짜 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이게 정부 보조 사업이라 어떤 게 아니시,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했을 때 추가 수익이 생기잖아요.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알았어. 아니면 외국계 자본으로. 네.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렇죠.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내 세금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데 네. 거기서 발전 지원을 해준 돈을 다 외국인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금융자본만 가져가거나 네. 그게 다 너무 아까워.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쉐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뭐 태양광 돌면은 웅웅하는 소리가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. 네. 근데 독일에서는 웅웅하는 소리가 따랑따랑따랑따랑하는 소리들이 아니 돈 들어오는 소리가 그 실제로 독일에 그 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이 꽤 있어요. 네.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보통 풍력으로 이거를 다 만들어요. 독일이 이제 위에 북쪽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좋기 때문에 풍력으로 만드는데 풍력이 돌 때마다 되게 소리가 커요. 거기는 이제 육상 풍력이거든요. 우웅 소리가 꽤 많이 들리는데 우웅 소리가 유로로 들린대요. 근데 이게 그때 이장님이랑 되게 이렇게 많이 이제 취재를 같이 돌렸었었는데 네네.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딱 인상 깊은 얘기가 딱 세 개가 있어요. 처음에 우웅 소리가 유로로 들린다. 두 번째 소리가 재생에너지 자립 마을이 돼서 우리 그 마을이 부유하게 되니까 청년들이 들어오더라. 왜 청년들이 들어오냐면 풍력발전소가 이렇게 많이 꼽혀있잖아요. 네. 보수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이 보수를 떠나갔던 청년들, 유럽도 경기 안 좋잖아요. 네. 베를린 갔는데 취직이 안 된 거예요. 얘네들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그 보수 인력을 하는 거였어요. 그러면 회사, 그 마을 주식회사 이런 걸, 아니 마을 협동회사, 합자회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네. 운영을 하고
들어온 알리씨를 얘네들이 월급을 주고 이게 자력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청년들이 들어왔죠. 그러니까 마을도 커지고 거기에 이제 세 번째 관광산업이 된다. 되게 풍력 같은 경우에 멋은 있어. 풍력 되게 멋있어요. 거기에 살면은 모르겠는데 네. 가끔 저 대관령 같은 데 가면 맞잖아요. 네. 좀 멋은 있어. 내 논밭에 쫙 깔려 있어요. 네. 그러면 그걸 보러 사람들이 와요. 근데 거기서 보려면 그래도 우리가 왔어. 그 거기까지 봤는데 설명도 좀 듣고 싶고 네, 네, 그리고 네. 이것도 보고 싶잖아요. 200유로 내야 돼요. 아 그래요? 저도 내고 들어갔어요. 됐어네. 저도 내고 들어갔어요. 촬영을 하기 위해. 근데 촬영을 안 하면 그보다 좀 더 쌀 텐데 아무튼 그런 거를 받아서 또 마을 발전 기금을 써요. 그럼 그 기금 어디다 쓰는지 알아요? 어디다 써요? 태양광 100만원. 태양광을 또 깔아줘요. 그러면 전기료 또 아껴지죠.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 입장에서.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걸 조금 지금 몇 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저기 제주도 가파도랑 저기 죽동과 거기에서 네. 이제 하나에서 만든 뭐 이런 데들이 몇 개 있는데 아직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자립 마을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립된 마을 뭐 우리나라 같은 거 자립된 동이 되겠죠. 네. 그렇게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고정관념은 자연스럽게 깨질 것 같아요. 에너지는 원자력에서만 나오는 거다. 화력발전소에서만 나오는 거다가 아니라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고 나누면 돈도 되는 공원 에너지다.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이런 건 다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사업들이겠죠.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린 뉴딜의 마지막 종착점인 분산형 전원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에너지가.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 네.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. 재생에너지는 절대 한꺼번에 대량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. 그렇죠. 네. 그렇다면 분산형 조금 조금씩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 뭐 분권형 에너지라고 하는데 네. 그런 단지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가장 시발점이 주민 참여가 될 수도 있고 그 참여를 이제 공유를 하고 그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그 에너지공단이나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정부가 해야 될 이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알겠습니다.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프로젝트로 태양광과 주민 참여를 포함한 이제 해상풍력까지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아래가 요즘 좀 핫한 거라 그리고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국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13조 1000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그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.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제가 자동차 얘기 먼저 할게요. 네네.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런 흐름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. 왜 갖고 있었냐면 유럽에서 환경 규제를 너무 강화를 해놔가지고 유럽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맞아요. 만약에 지금대로 그냥 팔면 거의 한 1.2조, 1조 네. 2천억 정도의 어떤 과징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러면 거기다 뭐하는 걸 팔겠습니까?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이제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연비가 낮은 그리고 전기차를 개발을 해왔는데 사실 전기차의 생산 단가가 지금 내연기관 차보다 비싼 거는 사실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상황에서 보조금이라는 게 좀 필요했던 거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에 국비 24조 원을 넣겠다. 네. 그리고 아까 일자리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20만 개의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자동차 산업이 정말 일자리가 많아요. 정말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거의 도시 한두 개가 아니에요.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를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자동차가 내연기관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가 된다 그러면 네. 전기차로 바뀌면 한 2만 개 언더로 떨어져요. 그러면은 그리고 그동안 그 내연기관 부품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럼 내일부터 전기차 부품을 만들어야 되겠다. 이건 안 되겠죠. 네. 그러면서 이게 전환이 되게 안 되는 분야인데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일단 전기차를 우리나라가 먼저 많은 돈을 지불해가지고 많이 팔게 되면은 일단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게 있어요. 전환을 남들보다 먼저 맞아야 네. 갑자기 내연기관 계속 오고 있다가 내일부터 전기차요. 그럼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. 그쵸.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여갖고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고 보급하는 것과 같이 산업이 육성되고 전환해야 될 부분들을 전환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가야 되는데 전기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나쁘지 않아요. 네.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처음 출시될 때 세계 최고의 전비를 인정을 받았었고
코나이브이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차예요.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도 나오고, 아까 이주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딱 적절한 타이밍, 그린미들 정책과 전기차 보급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진짜 그 남의 나라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네네. 우리나라 전기차도 꽤 괜찮은 수준의 차가 나오는 시점이라는 게 참 인상적이고, 수소 같은 경우는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지만 짧게 해주세요. 수소는 진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요. 네네. 전 세계에서 수소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도 우리나라고 물론 누적 보급 대수는 미국이 더 많지만 네네.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대형 트럭을 만들 수 있는 수소로 그렇죠. 대형 트럭을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고 이거를 양산할 수 있는 그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연료엔진 스택을 정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.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아까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뭔가 그 내연기관에서 이렇게 그 좀 위기 산업들을 네. 전환시키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고 있어요. 산업 전환과 경쟁력 확보와 녹색 전환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고 네. 하나가 좀 신경 쓸 부분은 전기차는 전기차만 한다고 녹색이 되는 건 아니다. 네, 그렇죠. 그 기반이 되는 에너지 전력이 석탄 결정 비중을 줄이면서 깨끗한 에너지가 될 때 나머지 전기차 수소차도 정말 진정한 의미의 깨끗한 전기차가 될 수 있다. 친환경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그 총 3개 분야, 8개 프로젝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것 2개 분야를 좀 주로 차를 짚어봤고요. 나머지 세 번째 분야가 지금 뭐 일단 제목만 보기에는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이거 무슨 말일까요? 요즘에 많이 네.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. 알리백을 조금 어떻게 잘 준비해보겠다라는 그 얘기거든요. 좀 쉽게 말하면 네. 가장 큰 내용이 이제 녹색 산단을 만들고 이어도 뭐 녹색 R&D 뭐 기반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녹색 산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산단은 대부분 다 큰 발전소들을 끼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뭐 원자력 발전소도 주변에 있고요. 그런데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알리백이라는 자발적 캠페인들을 하잖아요. 네.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쓰지 않겠다라는 뭐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는 부품 가공업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. 우리가 소부장 되게 약하다고 그러는데 소재 부품의 그 무역 흑자가 되게 커요.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반제품 형태로 수출되는 것도 많고 해서 네. 굉장히 알리백이 우리나라 산업에 크게 타격이 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애플은 알리백을 하겠다. 그러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그렇죠. 재생에너지로만 만들어줘야 그렇죠. 돼요.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이제 인증을 해줘야 되고요. 네.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린 산단 이런 거를 만드는 거고 그린 산단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운송이라든지 그 안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조금 청정하고 조금 더 디지털화하고 IT화 시키고 IoT화 시키고 좋은 건 다 갖다 붙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. 그 알리백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어요.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규제가 아직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. 하루빨리 그 조금 그 규제들이 조금 해결이 돼서 우리나라도 알리백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증명을 해줄 길이 조금 애매해요.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. 조금 애매해요.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재생에너지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확인해주는 작업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재생에너지 전기료야 네. 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이랑 기타 전기요금이랑 따로 나와요. 가격 비싸요. 한 3배 정도 비싸요. 근데 날이 안 좋잖아요. 네. 4배 정도까지 더 비싸지더라고요. 네. 그럼 한 3, 4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여러 가지 패키지 요금도 있어요. 우리 뭐지? 그 IPTV 그 요금제처럼 그렇게 네. 할 수 있어요. 원전에서 얼마, 화석연료에서 얼마, 재생에너지에서 얼마. 좋다. 이렇게 자기가 패키지로 만들어서 쓸 수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안 돼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런 패키지 요금화가 규제 완화로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. 저는 조금 100%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재생에너지 요금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게 그런 구조가 가능해진다 그럼 이거 기업들이 나서서 알아서 패키지 만들어줄 것 같아요. 금방 퍼질 것 같은데? 아니 우리가 통신요금 쓸 때 우리가 패키지 안 만들어요? 다 만들어줄 기업들이 얼마나 그 눈이 빠른데요? 다 만들어줄걸요? 우리나라는 독점기업이라 어쩌면 잘 그러네. 그러네.
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거 알리백 준비하고 이런 좀 녹색 산다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게 거의 대표적인 이게 그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에너지 측면에서 그렇죠. 그게 증명이 돼야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부품이 유럽이 됐건 그 유럽 내지는 어떤 그 기업이 됐건 거기에 수출할 수가 있는데 그 수출길이 막히는 거니까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이거네요. 제도 보완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. 총 세 가지 그 분야에 여덟 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, 참 재밌는 이야기들 좀 많이 들어봤는데 정리하기 앞서서 여기서 가장 뭐 내가 마음에 든다 아니면 가장 이거는 좀 보완돼야 된다 싶은 거 있으면 각자 좀 말씀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? 저는 그 위기산업 업종 전환지역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. 예전에 저런 영화가 있었어요. 그 중국 영화, 중국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네.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. 네. 그러니까 해외에서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 플라스틱을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분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네. 너무 이제 환경적으로도 더럽고 위생적으로 취약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짜 플라스틱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일반 쓰레기들도 나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삶도 큰 돈이 안 되니까 너무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렇게 네. 사는 거를 보고서 시진핑 주석이 그거를 보고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업종을 그러니까 쓰레기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네. 바꿨어요.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더러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살 필요는 없어졌지. 네. 근데 그러면서 생겨났던 반대급부는 그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려요.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그걸로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그렇죠. 도시 자체가 아예 경제적으로 무능력인 적이 없었어요. 그런 것처럼 녹색 전환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충격을 줘요.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주거든요. 그때 지금까지는 녹색이라는 게 뭔가 바람직하고 가야 될 방향이고 되게 도덕적이고 멋있다고 멋있게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생계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클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전환하는 과정을 뭐 야, 너는 탄소 배출하니까 넌 나쁜 놈 그러니까 너는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. 네. 그래서 그린 뉴딜의 어떤 다양한 키워드 중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. 그런 표현이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. 그게 정말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,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그린 전환이 불가능해지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좀 세심하게 그냥 예산을 써서 멋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멋있는 거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을 바꾸고 바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챙기고 갈 것인지까지 그린 뉴딜이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염 기자님요. 저는 가장 보완돼야 할 점이라고 보면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기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보면 25년 네. 아니면 뭐 이후에 몇 년, 몇 년에 얼마, 몇 년에 얼마 이렇게 딱 정책적 목표가 있거든요. 근데 그린 뉴딜이라는 이 정책을 자세히 보잖아요. 돈이 들어간 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조금 딸리는 측면이 있어요. 그렇다면 이게 너무 급하게 쭉 밀어붙이다 보면 여러 반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권순 기자가 얘기했던 위기 전환, 위기 업종 이제 지원 같은 게 조금 미비해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급하게 가면 이념화되기가 쉬워요.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원전 사례에서 에너지가 이념화되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에게 그 악영향을 주는지 봤었잖아요. 될도 안 되고 안 될도 안 그렇죠. 모든 게 안 돼요. 그냥 좋은 방면도 나쁘게 보여지고 네, 나쁜 맞아. 거는 더 나빠지고 아무튼 다 안 좋게 돼요. 에너지가 이념화가 되면 특히 이렇게 그린이라는 아까 그 정의로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옳은 길로 갔다라는 것 자체도 이념화에 쌓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아요.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급하게 가지 말자.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. 그렇게 된다면 아무튼 지금 이렇게 큰 정책적인 사인을 한번 줬으니 이제 그 뒤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정부 특성상 로드맵도 나올 거고요. 실행 방안도 나올 거고 강화 방안도 나올 거고 보완 방안도 나올 거예요. 네. 그렇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이 다 아우를 수 있는 네. 우리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에너지 빈국이다.
근데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있는 거거든요. 얼마나 더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최대 에너지 활용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민 참여 이익 공유 사업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뭐냐면 인식이 전환되기 위해서 내 주머니 돈 꽂히는 게 최고예요. 이게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뭐 제주도 가서 5천 원 냈다라고 했잖아요. 사실 5천 원 충전 안 해도 됐었어요. 그래도 충분히 다 타고 다닐 만큼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랑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맨날 본기자 저한테 뭐 연비 나쁜 차 타고 다니면 놀리고 하는데 저 나름 그린이에요. 그린 어린이.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전구도 다 LED죠. 이런 것들이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여름에도 전기료 거의 안 나오지. 그리고 뭐 좀 뭐 그 여행 가서 차 탔는데 기름값 안 나오지. 이렇게 주머니에 돈 꽂히는 게 느껴지면 해요. 인식이 확 바뀌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위기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전하는 가장 빠른 그러니까 빠른다는 건 안 할게요. 가장 뭐라고 할까요? 효과적인 방법 내 주머니에 돈 꽂히는 거. 이런 사업이 좀 차근차근 좀 세심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뭐 긴 시간에 걸쳐서 정말 방대한 그린 뉴딜 과연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사실 이 정책을 우리는 좀 체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.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와 에너지공단이 함께한 발칙한 에너지공단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